카스 뒤지, 집게로 뒤지고, 아니 그냥 그걸로 뒤집어, 그걸로. 미리 알려줬어야죠, 탔잖아요. 얼마나 탔는데? 빨리 펜을 내려봐, 옆으로 내려, 옆으로 내려. 뭘 내려요? 불이 옆으로 불. 아, 얘를 내리라고? 어, 화내지 말아요. 화내기 금지. 안녕하십니까, 연구소장 김민아입니다. 충성! 저에게 정말 어색한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흑백요리사 다 보셨죠? 저도 요알못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연구 주제, 셰프의 지령을 받으면 나 같은 똥손도 맛있는 요리가 가능할까? 일단 저는 요리를 안 합니다. 웬만하면 배달음식 시켜 먹고요. 냄비에 불을 붙여봐, 아니 냄비에 불을 붙이면 안 되지. 저 라면 끓여 먹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접시에다가 라면 넣고 물 넣고 해서 전자레인지 돌려 먹어요. 그럼 할 줄 아는 요리 아무것도 없어요? 아, 할 줄 아는 요리 있죠. 저를 도와주실 셰프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셰프 중에 제일 잘생긴 셰프. 아유, 안녕하세요, 셰프 소윤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셰프님이 되게 귀엽게 소개는 해주셨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분이시잖아요.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막 이력, 경력 이런 거. 저는 더 이탈리안 클럽이라고 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세 군데 있고요. 아이스크림 소사이어티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네 군데. 그 외에도 총 7개의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파스타인 것 같아요. 파스타예요. 그러면 오늘 메뉴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암살자 파스타. 암살자요? 네, 맵게 만드는 거라서 이 고추가 포인트고 먹고 죽어? 그러니까 이런. 아, 죽여버리는 파스타구나. 맞아. 파스타를 전 부치듯이 늘러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늘러붙으면 망한 거 아니에요? 그 늘러붙은 맛을 엉기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태울 건데 너무 태우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오늘도 가능합니까? 나는 가능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이상해, 똥손이면 나도 살릴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 어스신 파스타 할 거라서 저희 보면 페이스트가 있어요, 가운데. 고추 옆에, 그 토마토 뒤에. 얘요? 아니, 그 앞에. 아니, 예? 그 사이에. 아, 예. 맞아. 얘를 30g에 물 500을 섞을 건데 물을 한 5분의 1만 넣으세요, 비커에다. 다 넣을 건데 다 넣고 섞으면 잘 안 섞이니까 물을 조금만. 아, 얘 어디다 내려놔요? 넣어놓고. 아, 그냥 여기 넣어요? 네네네. 바보가 됐어. 어려워. 섞일 정도로만. 이 정도만? 네, 좋아요. 어느 정도 풀렸어요. 풀렸어요? 그러면 물을 나머지 다 부어. 그리고 이제 파스타를 100g을 계량을 해볼까요? 100원짜리 동전 크기. 이거는 우리 강아지가 먹을 것.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0원? 100원. 100원 크기 정도로 봐. 100원? 좀만 더 해볼까? 작은 다 2인분 되는 거야. 됐습니다. 네. 어, 그럼 생각보다 많은데요? 자, 이제 요리 시작할 거예요. 아,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아, 네. 올리브를 30ml 넣을 거예요. 30ml 넣을 건데 오늘은 45ml 넣을게요.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3스푼. 어, 그래도 돌려서 넣네. 커먼 센스가 있어. 뭐 아무거나 써도 돼요? 요 올리브유, 뭐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올리브유 쓰시는 게 좋아요. 올리브유. 걔는 반 스푼. 그리고 고추. 고추, 홀 고추 있어, 맨 위. 제요? 네, 맞아요. 페퍼런치 넣었는데? 네. 두 알 정도 손에다 빼서 그거를 손으로 부셔서 넣을 거예요. 옆에 스패츌러 같은 걸 하나 놨거든요. 스패츌러가 뭐예요? 고무주걱. 고무줄이요? 고무주걱. 아, 고무주걱. 오,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벌써? 불을 이제 조금 올려가면서 잘 저어주세요. 이제. 몇 팬을, 가지 올려요? 팬을 볼 수가 없어. 한 6, 7? 6, 7? 그 캔의 절반만 넣으면 돼요. 살짝 으깨면서. 아, 겁나 할 일이 많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초심자한테? 그래? 마늘이랑 고추랑 토마토밖에 안 넣었는데? 아, 한 시간 요리한 거 같아. 자, 그럼 이제 파스타를 면을 넣어요. 그냥 넣으라고요, 얘는? 그냥 넣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데? 맞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그렇게 넣으면 안 돼. 아, 안 돼. 걔를 눌러붙게 할 거라서 맞아, 일자로. 아, 그냥 넣기. 옆으로 최대한 이렇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이렇게 펼쳐주세요, 파스타를. 손으로 살짝 끼얹어주면 금방 부들부들해질 거예요. 그 고무주걱으로 어쨌든 파스타 면이 팬으로 잘 눌러붙인 게 하듯이 되는 게 목적이라서 지금 아까보다는 훨씬 부들부들해지고 있죠? 딱딱한데요? 그래요? 안 되는 거. 불을 좀 올려볼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저 아바타니까. 불을 한 둘 정도 올려서. 아, 근데 이거 보고 있기 되게 힘들다. 아, 왜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 맞아. 너무 잘하고 맞죠? 너무 잘하고 있죠? 있어. 김치전 색깔이 나면 뒤집을 거예요. 살짝 밑면을 볼까요? 안 탔어? 어, 탔어요. 탔어. 집게로 뒤집었지. 아니, 그냥 그걸로 뒤집어, 그걸로. 미리 알려줬어야죠, 탔잖아요. 얼마나 탔는데?
아니, 펜에서 내려봐. 옆으로 내려, 옆으로 내려. 뭘 내려요? 불이 옆으로 불. 아, 얘를 옆으로 내리라고? 옮겨. 화내지 말아요. 화내기 금지. 뒤집었어요. 뒤집어서 또 좀 색깔 내주세요. 괜찮아요? 색깔 많이 났어요? 응. 그러면 이제 복자로 살짝 저어가지고 삼국자 넣습니다, 가득. 어차피 다 넣을 거라서 고무주걱으로 바닥을 잘 천천히. 오, 나 이제 잘해. 안전기에 접어들었지. 응. 네. 지금 볶아주는 느낌보다는 네. 팬에 늘러붙은 걸 물에다가 풀어준다 느낌으로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약간 자글자글. 자글자글 삼국자만 더 넣을게요, 그러면. 됐어요. 이제 치킨 스톡이랑 굴소스를 3분의 1. 얘 3분의 네. 1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스푼에. 아, 여기 3분의 1? 절반까지 괜찮아. 오!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한 스푼 다 됐네? 한 스푼 다 됐네. 그럼 더 맛있겠죠? 넣을게요. 불소스 3분의 1? 3분의 1만. 와, 미쳤다. 이건 진짜 누가 해도 맛있겠다. 태우지만 않으면. 네. 그리고 후추. 한 5번? 6번? 이제 계속 게를 다 넣을 거예요. 네, 계속 그 계속 넣어가면서. 넣어요? 네. 이 파스타의 킥은 뭔가요? 그 파스타의 킥은 꾸덕 쫀득함이에요. 타기 직전에 뒤집어준 그 작업에서 나오는. 음식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메뉴 개발하시거나 할 때? 독창성이랑 고유성인 것 같아요. 여기에만 있는, 그러니까 나만 만들 수 있는 그 한선희 셰프님 요즘 많이 말해요. 의도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의도가 전해지는 요리. 가능하면, 그렇죠. 근데 그 의도의 마음도 담겨 있어야 될 거고. 왜 안 나오셨어요? 투하면 나오실 거죠? 바빠서도 있었고 전설의 취사병이라는 프로그램에 심사위원 하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심사를 하면서 한쪽에 참가자인 게 심사라는 프로그램에 되게 노매너잖아요. 아... 옆에 소금을 놔뒀어요. 응.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으면 이걸 원 핀치라고 하는데 이 두 핀치를 집으면 2g 정도 될 거예요. 꽉 잡아서 한 번. 네. 한 번 더. 좋아. 오. 아, 약간 쾌감이 있구나. 어때요? 간 한번 보실래요? 친 건데요? 친 거예요? 레시피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정해져 있어요. 짜고 맵고는 맞는데 그 뭔가 다른 게 하나가 비었어요. 약간 이게 묵직한 맛 같은 게 약간 없어요. 치킨 속 좀 더 넣어주세요. 역시 치킨 스톡. 잠기게 해주세요. 저는 게 아니라 파스타들이 잠기게. 아, 잠기게. 이렇게. 네. 집게로 들어가지고 그 텍스처를 좀 확인해보고. 이렇게? 오. 꾸덕꾸덕해요. 잘 만들었어. 파스타 면을 이렇게 살살 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뭘 써도 도구를 집게를 쓰던 고무주걱을 쓰던 편한 거 쓰면 돼요, 이제. 그 혹시 화나신 거 아니죠? 아니야. 갑자기 귀가 빨개지셨는데. 네. 점점 웃음을 잃고 계시는데. 농도가 다 나지 않았어요?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볼래요, 이제? 작은 집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핀셋 같은 거나 아니면... 이거 여드름 짤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김 정도 어때? 아,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와! 접시를 하나 옆에 두고 잡아서 접시 위로 살짝 더 가서 쭉 들어요. 아니, 팬을 들다는 게 아니라 오른팔을. 아, 오른팔을? 네, 맞아. 그래서 그대로 조금 떨어뜨린 다음에 살살 놓으면서 오른손에 손목을 살짝 틀어. 좋아요. 한 번 더. 틀 수 있는 데까지. 좋아. 됐어. 내려놔. 그렇게 내려놔야지, 집게. 오. 맞아요? 좋아요. 한 번 더 틀면서 위로. 오, 팔이 어디까지 돌아가네. 오, 좋아. 네. 와. 네, 진짜 그럴싸하게 잘했다. 오늘의 메뉴는 푹 고운 매콤한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부족하다. 딱 원하는 정도로 익은 거예요? 먹어봤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좋은데? 솔직히 간은 정말 완벽해요. 어? 맵기도 진짜 딱 암살자 파스타에 어울리는 맵기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좀 아쉬운 점 있으면 전분이 좀 더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더 세게 불 조절을 해서 토마토 소스 밖으로 면이 가지고 있는 전분을 더 뽑아냈어요. 인덕션이 문제 아니에요? 저는 가스불을 좋아하는데. 더 세게 올렸어야지. 그거 말고는 진짜
다 완벽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내가 섭섭한데요. 진짜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고 너무 맛있잖아. 근데 왜 한 입만 먹어요? 근데 치킨이 좀 센 거 같아요. 그 아까 두 번째 안 넣었어도 될 것 같아. 네, 펜 한번 잡으시죠. 아 진짜 리얼로. 아니 약간 이 미묘한 차이 잡는 게 너무 어려운데 궁금해서. 나 오늘 처음 한 거잖아요. 비교. 네 비교. 오케이. 뭐. 두 번. 나 지금 소름 끼쳤어. 전 세 개. 저 매운 거 좋아하니까 여섯 개 넣어주면 안 돼요? 진짜? 오케이. 남자분들은 이거 손 진짜 잘 씻으셔야 돼요. 화장실 가면 큰일 나. 여기서 갈색이 마늘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마늘의 단향이 막 여기 퍼져야 돼. 적당하게 태우면서 저는 조금 더 진하게 태울 거예요. 여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수분이 들어갔으면 이 팬 안에 지금 실컷 볶아놓은 애들을 잘 옮기게 하는 게 잘 뭉치게? 긁어줬어요. 맞아요. 곳곳에 맛과 향들이 붙어있는데 지금 보시면 예쁘다. 계속... 근데 진짜 김치전 같아요. 네. 요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난 너무 열심히 저었구나. 굳이 맞아. 그럴 필요 없었는데. 맞아요. 수면에서 익혀주는 거예요. 수면에서. 자작자작하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면 딱 농도가 이 정도 남아있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와, 파도 치는 것 같아. 이렇게 되고 나면 예뻐! 네, 이걸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김호연님, 오늘의 파스타 메뉴는 뭔가요? 파스타 알라 사시나라고 매운맛을 심사하시는 분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제가 평소 먹는 것을 3배 넣었으니까요. 이 개밥은 뭔가요? 식어서 그래요. 잘하셨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냄새가 너무 좋은데? 파스타였군요. 얘는 뭐죠? 살짝 탄 향이 있어요. 숯불향 같은 느낌? 되게 매력적이죠. 토마토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 이렇게 촉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수분과 오일인데 근데 그 사이에 전분이 얘를 유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의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촉촉하고 윤기 있게 나와요. 김호연님 생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요. 맞죠? 그럼요. 그러면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결과, 셰프의 지령을 받으면 똥손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도 이거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